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참깨가 심어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참깨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쪽에 이두 줄씩 심었는데, 4줄로 심으려다가 제가 고랑을 키우고 보니까 좀 넓어가지고 양쪽으로 두 줄씩 심었습니다. 그래, 저기 두 줄, 여기 두 줄. 요 두둑sing이가 이제 검정깨를 먼저 이게 한 5월 난 28일경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지금 한 하루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꽃이 막 이제 피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를 한 3개, 4개, 여기 보면은 가지를 지금 한 5개 정도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5개 정도 쳐가지고, 원대가 올라가면서 저까지도 지금 4~5개가 이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는 이제 슈퍼 안산 참깨를 심었는데, 요거는 6월 3일날 심어서 요쪽보다는 한 4~5일 늦게 심어서 조금 키가 이쪽보다 지금 작은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가지를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 지금 5개째 치고 있습니다. 요 5개하고 요원 줄기하고 이렇게 치면은 보통 한 줄기가 5개에서 6개 정도가 이제 크는데요. 여기는 작년에도 깨를 심었던 곳이라 지금 이제 2년째 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파리가 이거 뿌긋뿌긋한 거는 제가 저번에 가물을 때 여기다 비료를 좀 쪹져줬더니 그 비료가 비가 오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그 가스가 조금 올라오면서 비료가 좀단 부분은 이렇게 좀 뿌긋뿌긋한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깨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깨가 지금 잘 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깨는 이 일반 옛날 조선 참깨는 좀 병이 약할 수도 있는데, 이 참깨는 그래도 그 깨보다는 이 병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어보면 처음에 입구병도 덜 생기게 되고 또 대사금도 덜 내리게 되어가지고, 이 깨를 심으면 좀 수확량도 많고 병충해도 강해서, 저도 그전에는 깨를 안 심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한 3년째 이제 깨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심게 되면은 한 3마리 이상 먹을 수 있으니까, 집사람이 제가 안 심으려고 해도 꼭 심으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꼭 3줄 내기 4줄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검정깨 2줄을 심었고, 이쪽은 슈퍼 안산 참깨 이제 2줄을 이제 심었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가꾸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요즘 이제 제 사진을 찍어서 제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이파리가 뻘긋뻘긋하고 이 꼬갱이가 막 틀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약간의 병은 되고 연작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고 리도참 골드를 사서 한두번 정도 주시게 되면 입도 더 깨끗하고 그렇게 틀어지고 역병 같은 게 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진드물은 이 참깨는 진드물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덜 끼는 편인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밑에다 입재를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입재를 안 넣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녁 때 해넘어간 데 진드물 약뭐 코니도 수화제 같은 걸 한번 타서 주게 되면, 이런 진드물이 없게 되면 깨가 더 이파리도 쪼글쪼글하지 않고 잘 펴지면서 이제 더잘 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안지방은 요즘 비가 온다 그래도 지금 두 번이나 비가 온다라는 게 일기예보가 맞지 않아서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저 쪽파, 또 골파, 그다음에 옥수수 여러 가지에 이제 물도 물론 데워졌지만 물이 필요로 해가지고서 어제 비료를 몇 군데 고추고랑에도 쪄놓고 여러 가지 비료를 쪄졌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아침에 이제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참깨는 이제 물론 이 정도 컸으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잘 크지만, 이제 지금보다 이만큼 더 크게 되면, 이만큼 더 크게 되면 이제 지주도 안 세워주는 것보다는 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심을수록 깨가 비바람 칠때잘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쌍줄을 심었을 때는 여기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두 줄을 받고 끝내기를 밖에서 두 번만 떠줘도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쓰러지는 거를 좀 막으니까 나중에 깨빌 때도 굉장히 좋고, 또 깨가 쓰러지지 말아야 깨가 또잘 연그르니까, 가능하면은 이게 철물점에서 파는 약간 가늘은 지주대라도 꽂아서 이렇게 줄을 띄워주시면 이제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가 이제 물론 이 깨는 다른 깨에 비해서 거름을 조금 더 먹으니까 너무 밑거름을 못 하시고 거름이 적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 고랑에다가 비료를 조금 뿌려주시는 것도 비울 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번에 여기 밑거름은 별로 못 했는데 전번에 비 100mm 올때그 전에 여기다 비료를 요수에다 가리를 조금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한 3kg 정도 뿌려줬더니 이렇게 밑거름도 별로 안 했는데도 지금 깨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가 약간 노란 거보다는 약간 검은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땐이 정도면은 새삼초도 한 1m 한 50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클 걸로 지금 보는데 그래서 이 고랑에도 지금 제가 이 부직포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심어만 놨지 한 것도 없습니다. 고랑에도 풀도 못 나고 여기는 또 검정 비닐을 깔아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또 이거 심을 때도 이 비닐을 구멍을 크게 뚫은 걸 심은 게 아니고 그냥 검정 비닐로 1미터짜리를 깔고 엄지손가락만한 남대를 푹푹 찍고서 넣었기 때문에 이 깨가 크면서 비닐을 밀기 때문에 그 구멍에서도 풀이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깨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깨를 심으시려면은 이렇게 뭐 한두 판 정도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깨, 이깻 모종이 늦게 분 것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몇 분들이 자꾸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택배로 다 하루에 몇 명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깻 모종이 한 이만큼 큰 것이 지금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제 전화번호에다가 주소와 몇판 수량을 적어 주시면 제가 구자번호 알려드리면은 이 깨를 앞으로 며칠 동안 더는 심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심고 심으 싶으시면 제 전화번호에다 연락을 하시던지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늦었다고는 할수 있지만 이 깨는 원래 6월 달까지는 심는 거라 오늘이 이제 6월 30일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7월 달인데 저도 어저께 저쪽에다가 한 줄을 심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바빠서 영상을 이제 못 올렸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한 줄을 심으면서 조금 늦게 심으면 지금 수확량에선 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어제 한 고랑을 찍고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깨는 이 다른 참깨에 비해서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제가 매년 참깨를 심으면서 수확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게 이깨 지금 잘큰 거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는 애대도 있고 그다음 이거 마냥 슈퍼 안산 참깨만 이제 가지 치는 것도 있는데 애대를 심으시는 분도 계신데 애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뭐 1m 한70 정도 크면은 위를 가으로 잘라줘서 그 밑에 꼬투리가 잘 여물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슈퍼 안산 참깨는 제가 볼 때는 가지가 한 5개 쳐서 원줄기하고 다섯 여섯 개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순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지가 알아서 거름기가 떨어지고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올라가서 깨가 꽃을 이제 피던 것이 멈추게 되면은 이게 잘 여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순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애대보다는 조금 지가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딴 애에 비해서 이 쌍줄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가 말뚝을 드문드문 박고 끈이라도 한두 번 정도 쳐줘야 장마 때 비바람이 쳐도 안 넘어가야 나중에 베기도 좋고 깨도 잘 여물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는 이제 그 리도참 골드만 주면은 이지간한 병은 잘 낫고요. 그 다음에 이 깨가 지금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잎이 이렇게 깨끗하고 녹색을 띠면서 좋은데 이것이 한 1m 한50 정도 크게 되면은 이 깨가 이제 꼬투리가 막 밑에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꼬투리가 이제 많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흰가루병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흰가루병 약을 주시면은 깨가 더잘 여물고 수확량이 많으니까 흰가루병 약을 저는 카브리오 약을 이제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흰가루병은 걸리면은 그 걸린 잎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미리 조금씩 생길 때 약을 주게 되면 흰가루병이 덜 생기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밑에 이파리에서 한두 개 하얀 밀가루 바른 거 마냥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앞면 뒷면에다가 카브리오 약을 저는 이제 한두 번 주게 되면은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사에 가시면 흰가루병약이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상담을 하시고 흰가루병약을 한두 번 후기에 주시게 되면은 깨가 이 이파리가 밀가루 바른 거 만약 하얗게 말라서 올라오면은 깨가 덜 여무르니까 그렇게 주시게 되면은 깨가 단풍이 들어가지고 깨 수확량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슈퍼 안산 참깨와 검정 참깨를 이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검정 참깨를 왜흰 참깨랑 거의 반반 심었느냐면은 이것도 수확량이 많고 이거를 털어서 볶아가지고 병에다 담아서 식탁에다 놓게 되면 생각날 때 하루에 한두 번이고 두 번씩 이렇게 조금씩 먹어서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 제가 이 검정 참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심으실 때이 검정 참깨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검정 참깨도 있고 슈퍼 안산 참깨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심으시고 싶으면 제 전화로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슈퍼 안산 참깨와 검정 참깨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